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적절한 크로스를 내줬죠. 워낙 깊게 크로스가 연결되다 보니까 골키퍼 네. 김병지 선수와 수비수들이 위치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문전세에도 하던 조재진 선수가 오른발 인사이드로 각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놓으면서 첫 골을 뽑아내는 감격적인 선수가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경기 첫 골입니다. 김대희 선수의 이 크로스가 좋았습니다. 네. 깊었거든요. 수비수가 따라가기가 어려웠고 네. 워낙 사각인데도 불구하고 조재진 선수가 적절하게 타임을 맞추는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네. 아주 절묘한 슈팅으로 연결됐거든요. 전반 19분입니다. 네. 우성룡 191cm 장인 선수고요. 네. 또한 K리그에서 275번에 출전해서 무려 29골이나 터뜨린 골게타죠. 자, 서로 호흡을 가다듬고 슛! 골! 우성룡! 강하게 쳤습니다. 만들죠. 네, 1대1 동점. 32분 30초. 그렇습니다. 33분으로 기록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더 재밌어지겠어요. 네, 재밌어지네요. 네. 우성룡 선수의 페널티킥. 보시죠. 강하게. 오른발. 인사이드보다는 인프론트와 인사이드의 중간 부분으로서 말이죠. 네. 강한 슈팅으로서 그 위치를 속이는 그런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는 우성룡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건아 오른쪽으로 줍니다. 조병국. 우성룡 선수. 네. 지난 시즌 파고든 슈팅으로 연결했고. 슈팅 묘한 동점을 올라가고요. 이훈재 선수. 걷어내기 급급했고 장신인 네. 우성룡 선수가 문전세도 하면서 역전골을 터뜨리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 선수는 아주 독특한 그렇습니다. 저 각도에서 저렇게 네. 크게 올라갈 수 없거든요. 발만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성룡 저런 골. 크로스가 연결이 됐던 겁니다. 네, 두 골째 우성룡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네. 올라갔어요. 골키퍼 잘 걷어냈고 이훈재 선수 한국 선수들이 저 각도에서 올라오질 못하니까 네. 최종 이동을 앞으로 했었고 그것이 느닷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걷어내기 급급했던 네. 것이 역전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적절한 크로스를 내줬죠. 워낙 깊게 크로스가 연결되다 보니까 네. 골키퍼 김병지 선수와 수비수들이 위치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문전세에도 하던 조재진 선수가 오른발 인사이드로 각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놓으면서 첫 골을 뽑아내는 감격적인 선수가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낮게 들어옵니다. 헤딩! 아, 재밌네요 경기요. 우성룡 191cm 장신 선수고요. 네. 그동안 K리그에서 257번에 출전해서 무려 69골이나 터뜨린 골게타죠. 자, 서로 호흡을 가다듬고 슛! 골! 우성룡! 강하게 쳤습니다. 만들죠. 네, 1대1 동점. 자, 박주성이 그 앞에 수비. 자, 두 사람. 동작이네요. 자, 올라갑니다. 아, 저립니다. 슛! 선수의 역전골 그림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따바레 선수가 예. 절반 이상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